루아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주방문, 성소부부고, 음식디미방, 소은잡방, 산가유록 이렇게 다섯 군데 나와 있는데요. 역주방문, 조자미상, 1800년대 중엽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이고요. 쌀한 마리를 여러 번 씻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날불이 닿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되어 있고요. 역시 날물이 닿아서 안 된다. 나와 있습니다. 항아리와 유지가 필요합니다. 성소부부고 허균 17세기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술잔 밭은 곧 안악내 세 줄로 갈라져서 초엽이라 유아주를 손님 향해 권하노나 위시는 예전부터 맛진 반찬 자랑터니 석가는 오늘에도 한섬의 향 스밀이 화로 연기 아른아른 바람에 장마 꺾고 꽃단계 자욱해라 행랑의 다리 도네 알게라 소봉이란 천우의 비등한 줄 세상 사이 왕호장사 그게 대체 무슨 물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음식디미방 한동장시 1570년경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덧술 이렇게 나와 있고요. 독이 필요합니다. 수은잡방 김이호 1500년대 초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빗기, 덧술빗기에서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14일이 지났습니다. 2주 지나면 쓰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 필요하고요. 산가유록 전순이 1450년 원문입니다. 번역문이고요. 쌀 7말 5대를 씁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또 덧술에서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3주 지나 개봉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